벤츠 S450 포매틱 롱바디 모델 지금 PPF 필름 시공이 입고가 되었는데 본네트 시공이 막 끝났고요. 자, 이 차량의 시공될 부위는 본네트 전체 그리고 앞범퍼 전체 그 다음에 트렁크 상단 부분 전체 이렇게 세 군데 시공을 의뢰해 주셨어요. 트렁크 상단 부분은 보니까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 있는데 뭐 차주가 아닌 뭐 다른 사람이 짐을 올렸다가 그냥 긁은 느낌? 그런 상처가 나 있습니다. 그래서 트렁크 상단은 그것 때문에 요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.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S클래스 본네트에 PPF 필름이 올려졌는데 이 필름은 지금 나노퓨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이고요.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수입, 유통, 그 다음에 시공, 그 다음에 시공 교육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나노퓨전 PPF 필름을 취급, 시공하고 싶으신 그 매장에서는 연락 주시면 지금 현재 취급점하고 시공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노퓨전 필름을 시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1688-2526 이 번호로 전화를 거셔가지고 가까운 지역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번호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니까요. 문의, 상담, 예약까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무료 전화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나노퓨전 PPF 필름이 왜 세계 특허를 받았는지, 왜 이 필름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먼저 보시면 자, 시공 퀄리티입니다. 시공 퀄리티. 자, 시공을 잘 못하는 샵들은 잘 아실 텐데 여기 이게 필름 끝부분에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간 자국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,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정말 깔끔하게 시공이 되고 시공된 흔적이 남지 않게끔 필름을 전부 안으로 말아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드려요. 자, 이렇게 완전 대놓고 이렇게 퀄리티를 보여주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만큼 이 시공에 자신이 있고, 자, 이 필름이 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지는 시공자의 실력도 있지만, 나노퓨전 PPF 필름의 장점이 하나가 또 뭐냐면, 시공이 굉장히 쉽습니다. 시공이 편해요. 편리한 시공성. 이게 이제 한 가지 장점이고, 지금 현재 시중에 여러 가지 PPF 필름들이 많아요. 그 필름들이 대부분 다 필름 표면에 클리어 층이 따로 있습니다. 필름을 만들 때 본드 층, 우레탄 층, 클리어 층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, 자, 클리어 층이 따로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 층과 우레탄 층 사이에 이 본드가 있을 거예요. 그 본드가 변색이 되면서 황변이 옵니다. 지금같이 검은색 차량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색이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. 물론 엄청 오래되면 알 수 있겠지만 초기에 변색이 조금씩 오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색이 베이스가 검은색이기 때문에. 근데 흰색 차량들은 바로 알 수가 있죠. 자, 그렇게 클리어층이 있는 필름들의 거의 99%는 황변이 옵니다. 황변이 얼만큼 늦게 오는지가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대부분 굉장히 빨리 와요. 네, 나노퓨전 PPF 필름은 왜 특허를 받았냐면 클리어층이 없고 이 나노융합 방식으로 클리어층을 우레탄층에 나노융합으로 집어넣어서 한 살로 만들어진 이 필름이 나노퓨전 필름이에요. 그래서 변색에 강하고 황변에 강합니다. 자, 변색 황변에 대한 이 워런티가 7년이에요. 또 하나의 장점,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돼요. 여름철에 자, 이 시공된 차량이 60km 이상 달리면은 엄청난 날파리들이 터지게 되죠. 도심은 괜찮은데 시골길,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시면 날파리가 막 터질 거예요, 이렇게. 이 터진 자국이 건더기는 지워지는데 터진 자국이 필름에 박혀요. 대부분의 PPF 필름들이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시공된 나노퓨전 PPF 필름은 날파리가 터지고 한 달, 두 달을 방치했다가 세차를 해도 건더기도 제거가 되면서 날파리가 터졌던 그 자국이 필름에 박히지가 않아요. 그 정도의 내구성. 그게 바로 나노퓨전 PPF 필름이고 이 필름이 세계 특허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
지금 앞범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앞범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완전히 코너를 다 끝까지 말아낼 수는 없는데 최대한 끝까지 티 안 나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필름을 안쪽으로 다 말아놓고 여기 넣고 이쪽도 다 안으로 다 싹 말아 넣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PPF 필름이 시공이 완성된 후에 이제 주행을 하시다 보면은 좀 있으면 여름이죠.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벌레가 많이 터질 거예요. 이제 그러면은 다른 필름들은 웬만한 필름들은 다 박혀요. 근데 이 나노퓨전 필름은 깨끗하게 지워집니다. 필름에 박히지가 않습니다. 날파리 터진 자국, 무슨 이물질들 이런 것들이 박히지가 않아요. 트렁크 PPF 시공이 끝났습니다. 자, 트렁크 PPF 시공 지금 보시면은 여기 S450 롱바디 이 엠블럼, 그 다음에 이쪽에 포매틱 써있는 엠블럼, 그리고 벤츠 엠블럼까지 탈거를 하고 PPF 필름이 올려졌어요. 이렇게 시공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엠블럼이 그 자리에 부착을 해드려요. 내 차에 PPF 시공을 어디서 해야 될지, 어느 시공점에 가서 해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은, 자, PPF 시공점들이 이제 많이 홍보를 하죠. 홍보할 때 PPF 필름의 겉표면에 뭐 발수력, 그 다음에 스크래치를 내놓고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스크래치 셀프 힐링 능력, 이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 샵들이 있는데요. 그런 PPF 필름은 시중에 넘치고 넘쳤어요. 자, 말 그대로 저렇게 발수되고 스크래치 복원되고 하는 거는요, 어떤 PPF든지 다 됩니다. 그거는 장점이라고 내세울 만큼의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어떤 필름이든 초발수 그 다음에 스크래치 복원돼요.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름 표면에 이물질들이 흡착되는지, 그 다음에 황변이 얼마나 늦게 오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. 그거를 중점을 두고 필름을 고르시고 시공점을 고르셔야 돼요.